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64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의 어떤 흐름, 2차 전지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사실 삼성 SDI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잠시 LG화학은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사실 세계 1위고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페이크예요, 페이크. 자, 음봉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프리미엄이 붙었으니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죠. 자, 그런데 프리미엄이 붙었다 빠지는 종목이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간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다시 잡을 구간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종목은 가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LG화학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 LG화학은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정말 좋은 하락 기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 SDI가 조금 하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 더 강하다라고 측면을 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LG 화학이 더 강할 수 있는 뭐 흐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 SDI가 그만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차트적으로만 보면 수렴하는 차트로 가는 게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앞으로 수주 물량도 늘어내고 있고요. 뭐 BMW든 뭐 폭스바겐이든 뭐 리비안이든 아주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 함께 가져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 즉, 뭐,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뭐 4위인가 되죠. 자,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비안 물량, 이 리비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배터리에 대한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삼성 SDI가 바로 전고체 선도 기업입니다. 국내 최고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뭐 1회 충전에 뭐 800km, 뭐 1000회 이상 뭐 충전 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벌써 국제 학술지, 자뭐 네이처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게재도 한 이력이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 뭐현 세계 4위이지만 앞으로 더뭐 3위? 아, 3위까지 가려면 사실 파나소닉을 잡아야 하는데 뭐 CATL이나 파나소닉이나 역시 뭐한 번씩 다들 뭐 1등을 해봤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죠. 사실 삼성 SDI가 4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땐 잘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가 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면 저는 삼성 SDI가 그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때 저는 삼성 SDI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일이죠. 내일인가요? 테슬라 데이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데이로 인해서 사실 삼성 SDI도 빠져야 맞는데 우리 지금 시장에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하긴 그렇고 좀 전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요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게 바로 2차 전지 자동차예요. 2차 전지 플러스 자동차라 함은 결국에는 지금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 관련주가 확실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우리 시장에서 당연히 축하받아야 마땅한 섹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삼성 SDI도 그 가장 중심축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만 LG 화학이 조금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삼성 SDI는 좀잘 받쳐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삼성 SDI의 경우 정말 지금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 굉장히 다시 한번 수출 물량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내년이 되면 이 손익분기점 뭐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리비안 물량까지
우리 지금 삼성 SDI를 도와준다면 충분히 삼성 SDI 앞으로 더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2021년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인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이미 또 지금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번의 좋은 기회일 때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자, 이때는 최고의 기회였다. 최고의 기회다라는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 했냐? 더좀 하락이 나왔으면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댓글에서 자, 그럼 제 말을 듣고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와,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라고 댓글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놈인데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면 여러분들도 담을 기회가 한번더 있는 것이고, 그렇게 더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 더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요. 큰 상승이 나오면 다시 하락이 있는 게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락이 좀 있었으면 다시 큰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삼성 SDI 확실히 더큰 기대가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5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매매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홀딩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올 거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